5.16 군사정변을 일으켜 성공하고 대한민국의 제5대에서 9대까지 대통령으로 독재정치를 하였던 박정희에 대해 알아보자. 박정희는 1917년 11월 14일 경상북도 구미에서 4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1937년 대구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문경 공립보통학교 훈도로 부임하여 4학년을 맡았다. 그리고 박정희는 집안 어른들의 강요로 19세에 김원환과 결혼하였고 딸 박재옥을 낳았다. 그는 원하지 않는 결혼이었고 아내 김원환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다. 이후 그는 교사로 재직하던 중 군인에 대한 동경과 한국인 교사 차별 문제 등으로 만주군관학교 1기에 지원하였다. 하지만 그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불합격하였다. 이후 박정희는 입학하고 싶어 시험지에 충성을 맹세하는 혈서를 써서 만주군관학교 2기에 합격하였다. 당시 그는 합격자 240명 중에 15등이었으며 다카키 마사오라는 일본 이름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박정희는 수석으로 졸업하여 만주국 황제 푸이에게 금장시계를 받았다. 그리고 그는 일본 육군 사관학교로 편입하는 특전을 누리게 되었다. 또 1944년 일본 육사 57기 중 3등으로 졸업해 만주국 육군 소위로 임관하였다. 이후 1945년 7월 중위로 진급하고 대한민국의 해방을 맞이하게 된다. 일본의 패망으로 무장해제를 당하고 그는 미군 수송선을 타고 부산항으로 귀국하였다. 그 후 그는 조선경비 사관학교에 입학해 3개월 단기 과정을 마치고 2기로 졸업하였다. 박정희는 1948년 소령으로 진급해 여순 반란사건 토벌사령부 작전장교로 투입되었다. 이후 그는 육군본부 작전정보국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48년 11월 남로당 가입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리고 그는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백선엽 장군과 동료들의 신원보증과 구명운동으로 형 집행정지를 받아 풀려나게 된다. 1949년 강제전역당한 박정희는 백선엽의 추천으로 육군 전투정보과에 근무하게 되었다. 이후 그는 6.25 전쟁이 발발하자 1950년 육군 소령으로 복직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2월 약혼녀였던 이연남과 헤어지고 8월에 송재천 소위의 소개로 유경수와 맞선을 보았다. 또 11월에 아내 김원환과 이혼하고 12월 천주교 대구 계산성당에서 유경수와 재혼하였다. 박정희와 유경수 사이에는 박근혜, 박근영, 박지만이 태어났다. 이후 그는 구사단 참모장으로 임명되고 1951년 4월 박정희는 대령으로 진급하게 된다. 그리고 1953년 11월 육군 준장으로 승진하여 장군이 되었고 1955년 7월 제5사단 사단장이 되었다. 1957년 3월에는 박정희가 소장 진급자 명단에 올랐을 때 그의 과거 남로당 경력을 문제 삼았다. 그들은 이 일을 백선엽에게 항의하였지만 백선엽은 박 장군에 대해선 내가 보장한다며 박정희가 진급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 덕분에 박정희는 소장으로 진급하여 1군 사령부 참모장, 서울 육강구 사령관, 육군 군수기지 사령관, 2군 사령부 부사령관을 역임하였다. 1961년 5.16 군사정변을 일으켜 성공시키고 7월 국가 재건 최고회의 의장이 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육군 중장으로 진급하였고 11월에는 육군 대장으로 진급 후 예편되었다. 이후 1962년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시작해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박정희 대장은 1963년 8월 30일 20여 년간의 군생활을 끝내고 전역하였다. 같은 해 10월 박정희는 제5대 대통령 선거후보로 나가게 된다. 그리고 1963년 12월 17일 그는 윤보선보다 0.97% 많은 표를 받아 당선되어 제5대 대통령이 되었다. 박정희는 제3공화국의 통치권자가 되고 경제발전과 한일 국교정상화를 하였다. 이로 인해 급속도로 경제성장이 좋아지자 그는 국정에 자신감을 가졌다. 이때부터 점차 박정희는 독재 성향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제6대 대통령 선거후보로 나간 박정희는 경제발전의 성과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얻었다. 1967년 7월 1일 그는 또다시 재선에 성공하여 제6대 대통령이 되었다. 이후 해외 차관 기술 협력을 통해 국가 차원의 시멘트 공장, 비료 공장을 꾸준히 세우며 수입 대체 산업화에 박차를 가했다. 그리고 철도와 경인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등의 도로 건설 등으로 경제개발 정책이 많이 이루어졌다. 또 그는
농촌생활진흥운동인 새마을운동을 시작하였다. 박정희는 국가안보 강화와 경제발전 이후로 삼선개헌을 단행시켜 대통령의 연임 횟수를 3선으로 늘렸다. 이 일로 야당인 신민당에서 이승만 시절처럼 많이 해먹는 거 아니냐라는 반대투쟁도 있었지만 소용없었다. 1971년 7월 1일 제7대 대통령으로 박정희가 당선되었다. 당시 후보였던 신민당의 김대중이 40대 기수론을 앞세워 상당한 돌풍을 일으켰다. 하지만 박정희가 김대중을 53.2%의 득표율로 따돌리며 세 번째 집권에 성공하였다.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이후락을 북한으로 파견하여 김일성을 만나게 하고 7.4 남북공동성명을 이끌어냈다. 또 정부는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하여 대통령을 선출하는 유신헌법을 제정하였다. 이 헌법에 따라 1972년 12월 27일 제8대 대통령으로 박정희가 또 선출되고 제4공화국이 시작되었다. 그의 독재적인 통치에 의해 이 기간 기록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연간 10%를 넘나드는 고도 성장이었고 국민소득도 늘어났다. 그러나 빈부격차를 가속화시켰고 황금 만능사상으로 사회갈등과 함께 국민정신문화를 크게 황폐화시키는 결과를 빚었다. 1974년 8월 15일 박정희의 아내이자 용부인이었던 유경수 여사가 문세강의 저격으로 암살당하였다. 박정희를 암살하려다 실패하여 유경수 여사가 대신 목숨을 잃었다. 1978년 12월 27일 제9대 대통령으로 박정희가 5선에 성공하여 당선되었다. 1979년 YH 사건과 김영삼 총재의 의원직 제면 파동이 터졌다. 이에 대한 반발이 종권에 대한 도전으로 확대되어 부마 민주항쟁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10월 18일 부산 지역에 비상령을 선포하고 20일 마산 및 창원 일원에 위수령을 발동하였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는 공정동 안전가옥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쏜 권총에 총탄을 맞고 사망하였다. 그리고 김재규와 부하 경호원은 대통령 경호실장 차지철 등 총 6명을 사살하였다. 그의 장례는 1979년 11월 3일 국장으로 치러졌다. 이 충격, 이 비통 어디다 비길이까?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서거 소식이 전해진 그날부터 국장 전날까지 청와대를 비롯한 전국의 분향소에서는 1,700여만 명의 국민들이 분향해서 고인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1979년 11월 3일 구일장으로 모신 가운데 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국장이 엄수돼 먼저 청와대에서 8인식을 가졌습니다. 태극기로 덮인 고인의 유해를 모신 영구차는 양쪽 유리로 환히 보이게 했으며 16년 정들었던 청와대를 떠나 영결식장으로 향하는 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유해를 유족과 고인을 측근에서 모시던 청와대 직원들이 눈물로써 길목을 메우고 그리고 박정희는 유경수 여사와 같이 안치되었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무덤이라고 한다. 3분 역사를 구독해 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